유산균의 역습 모르고 먹었다가 독이 된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유산균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굉장히 안전한 영양제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분들은 유산균을 먹고 오히려 불편한 증상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죠. 오늘은 효능이 가려져 주목받지 못했던 유산균의 치명적인 부작용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 약사입니다. 제가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해드렸습니다. 뭐 유산균의 효능이나 종류부터 제품 고를 때 뭘 봐야 하는지, 보관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분, 이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산균이 몸에 좋다 이런 이야기보다는요, 우리 생각보다 또 치명적일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요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산균의 첫 번째 부작용은 바로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이 내성균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2년 전쯤 이 독성 유전자를 가진 유산균이 있다, 뭐 모르고 먹었다간 독이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논란, 모든 유산균이 아니라 특정 균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균주가 바로 엔테로코커스라는 이 균주인데요. 실제로 해외 돼지 농장에서 사람과 돼지의 이 엔테로코커스 균들을 다량 분석해봤더니 다양한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고 있다는 결과가 있었죠. 다행히 모든 엔테로코커스가 다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중에 일부 변형된 균주,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균주가 어떤 제품에 쓰이는지 당최 알 수가 없어서요, 국내 식약처는 엔테로코커스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통해 독성 유전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법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적 규제가 없는 해외 직구 제품들은요, 국내와 달리 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성균주의 부작용을 피하려면 해외 제품 중에 이 엔테로코커스 균주가 있는 것 피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작용은 바로 감염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유산균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요, 모든 사람에게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나 해외도요, 유산균 섭취 후에 감염에 의해 사망한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암 환자, 뭐 근래 수술을 해서 면역이 극도로 떨어진 분들, 유산균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산균은 우리 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요, 근본적으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입니다. 정말 극도로 운이 나쁘게 장 점막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수술이나 암으로 인해 극도의 영양결핍이 있을 때, 이럴 때 감염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따라서 이 수술 직후에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병원에서는 생균 제품보다는 차라리 사균 제품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냥 단순히 좀 면역이 떨어지는 사람 같다, 면역 과민 반응이 있다, 뭐 수술을 했다, 이런 이유로 유산균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결론 짓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큰 수술을 하셔서 정말 극도로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만 초반에 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알러지입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일부 균주는요, 체내 가려움을 유발하는 이 히스타민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히스타민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면역세포가 움직이기 쉽게 이 혈관 투과성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려움증을 유발하고요, 몸이 부을 수도 있고 눈물이나 콧물 같은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균주들이 건강한 분들에게 인위적으로 히스타민을 막 분비시켜서 없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당장 막 가려움증이 있거나 비염, 알러지가 심할 때 그래도 말씀드린 이 내균주가 없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요, 유산균 제품을 먹고 알러지나 피부 가려움들이 생기는 이유는요, 유산균 자체 그 균주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다른 성분들이죠. 이런 많은 첨가물 때문입니다. 특히 가루형 타입으로 맛을 내기 위해 만든 제품들이 더 많겠죠. 따라서 원래 알러지나 아토피가 있는 분들에게는요, 첨가물이 적은 이 캡슐 타입으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작용, 설사, 변비, 가스 같은 이제 위장 트러블입니다. 설사나 이 변비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유산균을 먹는데 오히려 더 심해진다. 약간 아이러닉한데요, 이건 섭취한 프로바이오틱스로 인해 장내 세균총의 변화에 자극이 되면서 개인에 따라 생기는 일부의 현상입니다. 유산균을 복용하게 되면 갖고 있던 고유의 장내 세균의 종류와 비율이 좀 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누구는 좀 변이 묽어질 수 있고 또 누구는 변이 오히려 반대로 단단해질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설사나 가스는 약 7일 정도면 많이 가라앉고 괜찮아집니다.
따라서 이런 좀 증상들을 줄여보고자 한다면요. 몸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방법이죠. 처음에는 뭐 낮은 용량으로 좀 먹다가 이 일주일 단위로 조금씩 조금씩 용량을 증가해서 천천히 늘려가는 겁니다. 만약 보름 이상 먹는데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더 심해진다, 이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요. 제품을 좀 변경해 보시거나 끊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줄여줘서 뭐 배변 활동이나 장내 환경을 좀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매우 안전한 보충제 중에 하나죠. 다만 음식도 그렇듯 모든 사람에게 100%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것을 다 미리 예측하고 추천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유산균의 부작용을 조금 잘 파악하셔서 현명한 영양제 생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요. 상담을 원하시면 리틀약사의 네이버 블로그 방문해서 이용해 주십시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리틀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